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54편의 표제어는 조금 길죠.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여태까지 나왔던 표제어 중에서 가장 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마스길은 교훈시로 여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시편 54편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쓴 시인데 이 시 안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기에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는 노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장으로 이 성가대 지휘자의 그 지휘하에 이 노래를 같이 부르게 된 거죠. 특히 이 시편 54편은 줄 있는 현악 악기, 그러니까 비파와 수금, 뭐 시편금 같은 악기에 맞추어 부른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표제를 통해서 다윗이 이 시편 54편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썼는지 알 수 있죠. 십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준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표제에서 십인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10명, 10people이라는 말이 아니라 10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은 광야 이름이고 한국말로는 이제 10이라고 번역됐지만 영어로 보면 zi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그 케이스가 성경에 두 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23장에 나오고 두 번째는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54편이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저도 이 시편 54편이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가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이제 23장이 배경인데 그 전장인 22장을 보면 다윗은 잘못된 판단으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다가 이제 죽을 뻔한 후에 간신히 살아났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둘람굴의 피해에 있었는데 그때 약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들은 뭐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다윗에게 이 아둘람굴에 피해 있었던 다윗에게 몰려 들어왔고요. 그때부터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이 400명과 함께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400명이 곧 600명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특히 이들이 다윗의 군대가 되어 다윗은 그들의 리더로서 이제 지내게 되었어요. 홀로 도망다녔다가 이제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건드게 되었던 거죠. 이제 그러던 이제 어느 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일라라는 곳에서 그들을 쳐서 그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이미 사무엘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이제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계속해서 그 장면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인데 지금 큰 위협에 빠져 있는 이 그릴라도 유다 지파에 속한 지경이거든요. 그 때문에 다윗이 큰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서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지금 그 이 군사들이 있는데 그 그릴라에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나님께 다윗이 질문을 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그릴라를 네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제 그릴라로 이제 가려고 할 때에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이 아 우리가 지금 신세가 도망자의 신세인데 아 지금 어떻게 우리가 가서 그들을 구합니까?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그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닌가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쭈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릴라로 내려가라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그릴라로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 그릴라 주민을 구합니다. 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블레셋 땅이죠. 가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둘람굴이 요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그릴라가 바로 여기예요. 그렇죠? 좀 있다가 이제 나올 건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충 감 잡히시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렇죠? 근데 다윗이 이 그릴라에서 이제 그릴라 시민들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줬는데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렸어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즉시 이제 군대를 이제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이제 위기를 느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여쭤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아 너를 배신하고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윗이 방금 전에 이 그릴라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구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릴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끝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참 배신감을 느끼며 씁쓸했겠죠. 와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내 군사들도 반대했던 거 그래도 목숨 걸고 와서 이 그릴라를 이 사람들을 내가 도우면서 구해줬는데 나를 지금 배신한다고? 배신감 가운데 씁쓸했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사울 왕이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그릴라를 떠나서 십 광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또 이 십 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또 이 십 사람들이 이 사울 왕에게 알려줘요. 제가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상 욕까지 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결국 다윗의 행방을 파악한 사울은 다시 이 다윗을 잡으려고 또 군대를 이끌고 다윗의 있는 쪽으로 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4편의 표제에 나온 십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준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개인적으로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릴라 사람들도 그렇고 또 십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같은 지파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배신을 하고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지금 사울에게 다시 또 추격을 당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번에는 사울 왕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었고 지금은 자신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그 수하에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군대가 다윗에 있는 곳에 곧 도착하게 될 텐데 그러면 다윗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 왕과 막 전쟁하면서 막 목숨 걸고 막 죽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시편 54편을 기록한 건데 이것을 마음에 두시면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시편 54편을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했어요. 이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내용이죠. 다윗은 1절에서도 그렇고 또 2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여 영어로 오 갓을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1절과 2절에 네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죠? 그리고 먼저 1절 전반부의 내용, 첫 번째 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해달라는 이 말은 주님이 가지신 그 근본적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권세, 그 영광으로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그런 간구인데 이 표현은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해주소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하나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답변을 들으면서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일나로 갈 때부터 하나님 가야 됩니까? 가라. 어? 근데 내 부하들이 다 반대하네요? 그럼에도 가라. 또 그 일나에 갔어요. 사울 왕이 추격해서 온다고 그래.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 지금 그 일나 백성이 너 배신 때릴 거야. 어떡, 도망가. 또 도망갔어. 또 계속해서 지금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의지로 자기가 원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행동했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더 담대하고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1절 후반부에서는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간구하는데 우리가 한국말로 판단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판단하소서가 영어로 보면 vindicate me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이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옳고 그름을 가려서 공의롭게 재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또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이 간구는 다윗이 지금 자기보다 더 강한 자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대응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에요. 다윗은 강한 자와의 관계에서 여기서는 지금 사울왕을 의미하겠죠. 다윗은 자신에게 잘못이나 불의를 저지른 일이 없었는데 그냥 사울왕이 계속해서 시기 질투 때문에 또 악신까지 들려가지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막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고통과 고통과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억울하게 도망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을 당하고 있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억울한 상황을 토로하며 최고의 재판장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억울한 사정을 공의롭게 판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Vindicate me. 하나님의 공의로 옳고 그름을 가려서 나를 정확하게 재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2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또 두 번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면서 간구하고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또 간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표육계 성도님들, 혹시 요즘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바로 이 상황과 같이 자기보다, 나 자신보다 더 강한 자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삶이 많이 힘드신 분 계시는지요? 혹은 자신의 힘으로는 대응할 수 없어서 주님의 힘과 능력이 간절히 필요하신 성도님들 혹시 계시는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최고의 재판장이 되시고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억울함을 하나님의 공의로 판결해 주시고 또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롭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3절에서 다윗은 악한 자들의 행포를 말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했어요. 이 3절이 한국말 번역을 보면은 빠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3절의 3절을 시작하면서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for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3절은 다윗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앞에 간구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다윗은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강포한 자가 나의 생명을 죽이려고 나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강포한 자들은 잔인한 폭력을 사용하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자들이죠. 지금 이 3절에서 외인이라는 단어와 강포한 자라는 단어가 평행을 이루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3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눈감아버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인, 강포한 자들. 성도님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에 그 삶은 강포해지고 잔인해지고 또 악을 행하면서도 별로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가끔씩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만약 계속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과 같이 강포해질 수 있고요. 막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막 튀어나올 수 있죠. 막 삐한 그런 소리 이런 말 나올 수 있고요. 또 죄악을 행하면서도 별로 거리낌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난포하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의 중심에 있을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항상 그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이 강포해져요. 악해져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악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쫓기는 상황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4절에서는요. 갑자기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내용과 분위기가 반전되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분위기가 팍 바뀌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진 게 느껴지십니까? 4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번역이 빠졌어요. 안타깝게. 영어 번역을 보면 4절이 behold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behold. 보라. 그래서 3절에 나오는 다윗의 대적들, 그 포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들은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이었지만 지금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죠. 3절에 나왔던 대적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포악한 자들이었지만 지금 4절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 The Lord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돕는 자라고 영어로 God is my helper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기서 helper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자르라는 단어예요. 아자르.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어주잖아요. 그때 돕는 배필 때 돕는이라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바로 이 아자르라는 단어에서 이 에제르, 돕는 배필이 나온 거예요.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도움을 주시는 헬퍼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헬퍼가 되신다는 거. 이게 좀 뭐가 그림이 안 맞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헬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꺼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헬퍼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대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헬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힘이 되고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의 이 헬퍼가 되시는 분이 옆집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헬퍼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내가 약할 때에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나를 일으켜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에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주시는 정말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과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똑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헬퍼가 되어주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죠. God is willing to help you. Why not asking for help? 하나님께 도움 받고 기도하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헬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넘어졌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헬퍼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위도를 얻으며 계속해서 그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이제 5절에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도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아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수들이 다윗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악이 그 원수들에게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원래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악의 부메랑을 믿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의 부메랑. 예전에 유명한 한국 드라마에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메랑을 딱 던졌잖아요. 그렇죠? 악의 부메랑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악한 자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결국 자기가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스더서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였던 이 하만이 그가 기분 나쁘다고 악한 의도로 저 유대인이었던 그 모르드개를 죽이겠다고 큰 장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매달아 죽이게 하겠다고 큰 장대를 만들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였잖아요. 악은 부메랑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결국 그 악이 돌아가게 돼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도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손해를 끼친다면요. 이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한다면요. 이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힌다면요. 그 악이 내가 입힌 그 해가 그대로 또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중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자신을 도와주고 계시고 힘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 원수들을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죠. 특히 악한 자들의 손에 억울하게 넘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 악을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탁하고 맡겨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실 것이고 악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이 무법자들, 이 강포한 자들로 인해서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신을 도우시고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결국 공의로 심판하시며 이 대적자들의 악행을 모두 갚아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6절에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 6절에 나오는 낙헌제로 주께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낙헌제는 꼭 드리도록 정해져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제사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a free will offering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A free will offering. 안 드려도 되는데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다 미래형이잖아요. I will sacrifice to you죠. I will give thanks to your name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로 제사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상황적으로 볼 때 아직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사울 왕은 자기를 지금 추격해서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와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낙헌제로 제사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에 감사할 거라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고 그 좋다고 고백하고 있죠. 성경에서 주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인격 혹은 하나님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벌써 말씀드렸죠.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립교 성도님들, 바로 내일이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죠. 내일 성도님들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희 가족은 전통이 됐는데 꼭 이 땡스기빙 데이에 아침부터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앉아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각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몇 시간씩 흘러가요. 웃고 웃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근데 성도님들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의 좋으심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라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님 너무나 좋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때에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렇게 외치지만 그냥 입술에서만 끝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표현이 필요한 거죠. God, you're so good to me. Thank you so much.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빠다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스크린에 떴는데 한번 저를 한번 영어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d, you are so good to me. Thank you so much. 별로 감사하지 않고 좀 이렇게 마음에 목소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정말 감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좋으심, goodness를 더욱더 많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God, you're so good to me. God, I thank you so much. 계속해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요. 정말이에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힘든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 왠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거잖아요.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좋으심을 고백하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낙원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했어요. 이 7절도 아까 말씀드린 3절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 이란 말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또 for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한국말로는 그 번역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낙원제를 드리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7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보면 동사들이 다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He has delivered me. My eyes has looked in triumph. 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윗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아니죠. 아직 구원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거형으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표현법이에요. 어려운 문제 한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봤던 다윗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이미 구원해 주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필근교회 성도님들 믿음은요 환난 한 가운데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거죠.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필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요, 이 10사람들이 다윗의 숨은 곳을 알려주면서 시작되었던 이 다윗의 위기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르는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왔던 사울에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급한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도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스탑하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되돌아간다. 저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서 결국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그 위험한 상황에서 또 배신감으로 또 외로움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자신을 도와주시는 헬퍼 되시는 하나님. 그렇죠? 결국 공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한 거죠. 결국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다윗 삶에 베풀어 주셨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혹 절망 가운데 혹 위태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기도가 탄식에서 확신으로 간구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변하는 경험을 삶 속에 더욱더 많이 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다섯 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나의 힘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할 때 최고의 재판장이 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일을 판결해 주시고 그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헬퍼가 되심을 믿고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으며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세 번째, 악은 부메랑이 되어 결국 악을 행하는 자에게 다시 그 악이 돌아간다는 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소서. 네 번째,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탄식에서 확신으로 간구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54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처음에는 정말로 힘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도리어 뒤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끝났던 이 시편 54편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삶에도 바로 이러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경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